There was a mission school for 8 weeks, May and June. And 13 congregation members from KM attended that school called Life Edge and Mission School. So we learned a lot from the school. So I decided to share something from the conference, the school, for 6 weeks with the rest of the congregation who did not attend that school. So this is the second sermon. So I didn't want to stop for this joint service, just I'm keep going. So please understand that this is this sermon, the content of this sermon is based on Dr. Christopher Light, who is an Old Testament scholar. His book called The Mission of God's People. So this sermon is based on that. 오늘은 두 번째 주입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색깔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밝은 색깔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또 죄 없는 그런 인간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밝고 보기 좋은 그러한 색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인간의 세상을 색으로 생각해 본다면 점점 그 색깔이 어두워져만 가실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죄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밝은 곳에 어두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세워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땅은 땅대로 징계와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포기됨 없는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입혀졌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창조 프로젝트는 그렇게 포기됨 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온전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연이어 스스로의 죄의 무게로 인해서 결국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시작 직후 창세기 3장부터 11장 내용까지 우리를 보면 그 절뚝이는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원래의 선을 떠난 그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탑을 세움으로 자신들을 위해 이름을 내기 위한 교만을 품고 말았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따라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어떤 그러한 두려움을 그대로 인간들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문제는 깊어져 갔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내용상으로는 지극히 작은 부분처럼 보이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다시 말해 전체 천장이 넘는 성경의 큰 부분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 속에 인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생생하게 전개된 문제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늘나라의 난이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저주가 제거되고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이 열리려면 죽음 자체가 멸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피로뿐 아니라 동물이 당하는 고통과 땅에 내린 저주도 다루어야 한다. 그만큼 우리 인간 속에 생겨난 그런 죄악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구속사적인 출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시지 않으셨던, 않으실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창세기 11장까지 정말 짧은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장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본문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 다시 말해 창조의 파괴, 죄로 인한 절망과 현실을 이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그를 친히 보내심을 통해 인간의 약함, 그리고 나라 간의 분쟁, 그분의 피조물 전체가 망가져서 신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시작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보내신,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보내신 바로 그것 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의 모음집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그 섭리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하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출발되어지는 바로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창조물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세계 열방으로 창조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장이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루실 그날까지 그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쫙 관통해서 이어져가는 그 출발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의 필요를 위해 떠나 무언가를 하라고 먼저 지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 열방,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이것이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그 복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복의 약속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굉장히 크고 놀라운 그런 개념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아브라함 너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선교로 이 선교를 바꾸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의 약속을 통해 그렇게 시작됩니다. 단지 이야기가 한 인물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그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를 통해 복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정도의 그런 표면적인 비유로만 그치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를 통해 약속하신 복의 나눔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새 창조에 이르게 하기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하나님 선교 계획의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교 계획에 아브라함을 이어서 우리가 또한 참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이 선교적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혹자는 말하길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여성적인 여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에게 여성분에게 여성적인 여자분이시면요 누가 얘기합니까? 여성분은 그저 그대로 여성분 아닙니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그를 통해 복음으로 나눠지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 복의 언약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 그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언약적인 순종의 반응, The response of covenantal obedience, 언약적 순종으로의 반응의 단계로 이제 한 걸음 내디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임을 그가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됨을 그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닌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언약이기에 아브라함은 깊은 사명감 속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종의 반응은 그로하여금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끊어서 많이 봐요. 또 제가 4절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바로 그러한 떠남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왔던 삶의 자리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란이라는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이 무엇임을 알았기에 그 복의 약속은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의 언약이 되어야 하기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명을 느끼고 그렇게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열방의 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해당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만의 사명이었다면 그는 지금도 살아서 그 일을 혼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을 나누는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사명은 이어져 온 것이죠. 열방의 복으로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보이셨던 열방의 복으로서의 그 사명의 수행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의 언약에 앞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땅과 백성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땅과 백성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떠남은 우리에게 주시는 역시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그 떠나감이 지리적인 떠나감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떠나가라 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떠나감입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한 곳에 있고 싶어요. 왠지 가면 불편한 곳, 낯선 곳은 가보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곳,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해야 될 곳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던 삶의 자리,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보호받고 인정받던 곳, 어찌 보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떠나야 될 한 곳이기도 하다면, 교회 오면 인정해줍니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챙겨줍니다. 교회만큼 안정감이 있는 곳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만 제이디 글리어라는 분이 쓰신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Gaining by losing. 어찌 보면 의미를 더 담고 있는 책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gaining 하기 쉬워요. 내가 보호받기 쉽고 뭔가를 얻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losing 함을 선택함을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정된 자리, 이 자리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세상, 필요가 있는 그곳을 향해 담장을 넘어 감을 통해 오히려 gain by losing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 이 떠남은 바로 그러한 떠남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으로부터의 떠남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방식대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담장 넘어가라고 해서 야, 이 세상 참 좋냐 하고 거기서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 가치, 가르침으로부터는 확실히 떠난 채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떠나감의 또한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삶의 자리, 이 교회, 우리의 믿음의 이 익숙한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 달아나는 떠나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어렵고 낯선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강조하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 세상의 유익, 그것으로부터 또한 떠나라는 두 가지 더블 미닝의 떠남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떠남을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떠나감의 용기가 가능했던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가 가진 믿음 그리고 순종이 또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바로 집을 떠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약속이 아무 조건 없는 은혜였지만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떠남 없이는 복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려 했던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그 시작부터 실패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성경 내용이 어쩌면 매우 짧게 끝났을지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기도 될 만큼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교 그 역사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복이 주어지는 그 은혜, 복이 나누어지는 그 은혜의 기회에 아브라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런 물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 선교적인 삶의 자리로 아브라함으로 가고 믿음과 순종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모두 역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결단은 참으로 비장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 나에게 익숙하고 안정감 있는 환경을 뒤로하고 떠나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급진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 없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안정감의 펜스를 뛰어넘고 좀 더 멀리, 좀 더 구석구석 내가 믿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주심의 사명, 하나님 성교의 사명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 책임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매우 중요한 사명에 대해 들었습니다.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기꺼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이 나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보다 익숙하지 않은 삶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교를 하나님 백성의 성교로 그렇게 구체화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우리 안에 대를 이어 계속해가는 하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대 간에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헌신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오히려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기대를 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일부 예배냐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파쿠에는 여섯 분의 분들이 거기서 아침부터 자리 맡으시고 세팅하시고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초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먹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일부 예배 드려드릴게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세대 간에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세대가 다르거든요. 세대 간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풀로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짧게 한 10분도 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통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이 일, 이 담장을 넘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예배 자리를 넘어서서 예배 밖에서 예배 드리시기로 원하셨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다른 공동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이다 라고 격려해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루징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안정감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by the losing 우리는 finally 얻게 될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성교로 완성되어 가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새 창조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체가 되는 우리 다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